자, 그래서 채연이 이거 볼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같이 읽어볼까? Okay, 그래서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싱가포르를 난 신나고, 난 신난다. 그랬더니, 너는 좋겠다.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오케이. 그랬더니, 왜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해 주죠, 그쵸. 그랬더니, 이건 읽었으니까, 해석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중요한 거 설명했고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한 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했고요. 이걸 지금 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데이 아닌데요? 그들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그들입니까? 데이가 아닌데, 데어인데, 데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왜 is가 아닌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설명 들은 것 중에 기억 남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I'm going to travel의 뜻은 뭐고? 트래블의 뜻까지 합쳐야죠,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한 건 뭐다?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가 오면 합쳐서 뭐뭐 할 계획이던데 트래블의 뜻이 이니까 합쳐서 나는 여행 갈 계획이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 다음에 excited의 뜻은 일도 아닌데요. 신나다면 얘 무슨 시예요? 하다시인데 만약에 얘가 하다시라면 도대체 얘가 무슨 쓸모입니까? 이 뜻이 아니죠. 신나는 인조 됐으니까 그러니까 신나는 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사람 신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던가요? 네.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너 어떻냐? 난 신난다니까. 그래서 이거 듣고 싶으면 그렇죠. How are you? 너 어때? I'm excited. 오케이. 그래서 good for you. 잘 됐구나. 하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be careful의 뜻은 뭐고? 한다. 하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양념씨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You are careful.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넌 조심한다죠. Careful의 뜻은 뭐예요? 또 무슨 씨예요? 이런 뜻이죠. 조심스러운, 조심하는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조심하는 사람. 어떤 시 앞에 합쳐서 뭐가 됐어요?
조심한다. 그래서 누가, 네가 뭐 한다? 조심한다.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고, you should be careful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인데,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고요? 하다 시가 와야 된다 했죠. 어떤 시가 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시라면 하다 시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are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be 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원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am, is, are가 원래 모습이 뭐다? be. 그래서 양념시 뒤에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you가 있다고 해서 you should are careful. 유니까 are, be 동사 are랑 쓰면 된다 생각하고 you should are careful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바뀌어서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랬더니 why 뒤에 생략된 말이 뭔 거예요? 자, 여기 뜻이 너는 싱가포르 그러나 잘 됐구나 good for you 한 다음에 그러나 넌 조심해야만 돼 싱가포르에서 그랬더니 왜 이러잖아. 왜 뒤에 생략된 말은 누가?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아니, 싱가포르에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이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why 뒤에 생략된 말은? why should 내가 조심해야 되냐니까. 그렇지. why should I be careful? in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내가 왜 조심해야 되니?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Why should I be? 뭐라고요?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그랬더니 자, 여기 there의 뜻이 뭐예요? 거기에죠. 그들이 아니고 they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네요.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자, 여기에 보면 some rules 했으니까 rule이 아니고 rules니까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그럼 이거 여기에 some rules there 했듯이 거기에 some 몇 가지 rules 규칙들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규칙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룰수라며 여기에.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들,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다시 말해 뭐? 그것이에요,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some rules there의 뜻이 뭐라고요? some rules there의 뜻이 뭐고?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 이런 뜻이고, 다시 말해 그것이에요, 그것들이에요? 패스 붙었네요.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여기에 절대로 is가 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끊어읽기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 some rules there의 해석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라 했죠? 어떤 규칙들? 몇 가지 규칙들. 또 어떤 규칙들?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어떤 시가, 이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떤 시가 뒤로 갔다는 표시라 그랬고요. 이거 뭐 대신 왔다 그랬습니까? 설명할 때. some rules in 싱가포르의 뜻이 뭐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됐습니까? some rules, 원래 문장대로 하면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는 여기 뭐 넣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what are the rules에 대한 뜻은 뭐고?
이니 무엇이니 그 규칙들이 그 규칙들이 뭔데?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도 여기다 뭘 넣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 어떤 규칙들이 무엇이니에요?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영어로 얘기해 주셔야죠 이제. 그래서 이 문장 여기다 뭐 넣고 different 넣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Okay. 그래서 그 다른 규칙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요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한국의 법과 싱가포르의 법이 다른 걸 얘기하는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일단 먼저 얘기했습니다. 해석하면 소다, 콜라, 사이다, 청량음료. 청량음료 마시지 말아라. 얘 뜻이 뭐예요? 또는 먹지 말아라. 어떤 것을, anything을 해서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얘기해줬는데요? 자, 마시지 말라 또는 먹지 마라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마시지 말아라. 오케이, 먹지 말아라. Don't eat. 그러니까 마시거나 또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지하철로에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공원에서 새들에게 밥 주기 금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또 뭐라 그래요? 오케이. 얘 발음 몇 번 했는데? 이에 세 가지 소리, 이에 어 중에 에 됐고요. 엘은 항상 으 됐어. 여기까지 소리 엘. S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스즈 중에 스. 이는 소리 안 나고 그래서 합쳐서 else. 그래서 anything else? Okay, 뜻은? 진짜 그 외에 또. 외에 또 다른 뭐 다른 한국과 다른 싱가포르의 룰은 뭐가 있니?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Don't forget to br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your fine. Okay, 그랬더니 고마워서. Oh, thank you. Okay, 얘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여자애가 알려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오케이. 무엇을? 변기 물 내리는 것을. 오케이. 자, flush the toilet은 무슨 뜻이고 변기 물 내리? 다죠. flush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물 내리다 라는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뭐 붙어 있으면? to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 네 가지. 물내리다에서 to flush, flush, 물내리다, to flush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물내리는 것. 물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해서니까 물 내려서. 자, 얘 생각나면 얘도 같이 생각날 텐데 전번에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로 투 부정사면서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익히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가지 뜻, 하다시 앞에 투, 네 가지 뜻.
여기서는 잊지 말아라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물 내리는 것을 잊지 말아라요. 물 내리기 위하여 잊지 말아라요. 물 내리기 위한 잊지 말아라요. 물 내려서 잊지 말아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네요. Don't forge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you will have to pay는? 무엇을? How are you? I'm fine. 할때 fine의 뜻은? 좋은, 괜찮은, 잘 지내는. 여기에 fine의 뜻은? 벌금. 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시예요? 벌금이란 뜻일 때. 오케이, 채연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경찰 아저씨한테 내야 되는 돈한테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응? 응? 채연이가 나중에 어른 돼갖고 막술 마시고 밤에 막 시끄럽게 노래 불렀어. 경찰 아저씨 출동해가지고 채연이 보고 뭐 내라 그래요? 벌금 내라 그러죠. 잘못했을 때 경찰한테 내야 되는 돈한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벌금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수고했고요. 다음은 뭐죠? 몇 번이냐? 이거 53 했으니까 통문장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